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질문에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원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보니까 당연히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조직은 성과를 내기 위한 업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사람들과 말하기 싫을 때도 있겠고요. 하지만 그걸 방치했다가는 더 큰일이 납니다. 그냥 어떤 룰을 갖고서 부딪혀보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죠. 모두가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원만한 인간관계, 원만한 대인관계라는 게 그냥 정직하게만 얘기하고 나면 성실하고 노력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상호 배려하고 또 그런 토양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직장에는 선후배가 있게 마련이고요. 입사 연도와 서열이 중요시 될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선후배 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 내의 갈등은 대부분 일하는 능력 때문도 있겠지만 잘못된 커뮤니케이션 기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고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평가됩니다. 직장인에게는 말이 더 중요하지요. 조직 생활은 일단 그 일상 대화에서부터 회의, 프레젠테이션, 뭐 협상 같은 대화에서 시작해 대화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대화의 기술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려면 제일 먼저 사람들 사이에서 기본적인 매너를 꼭 지켜야 됩니다. 조직 내에서 윗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직위와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간혹 친해졌다고 해서 존댓말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단어와 안 된다라는 의미의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습관이 되거든요. 안 됩니다. 힘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아, 네, 그렇군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처럼 긍정을 한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는 긴 문장의 내용을 얘기하지 말고요. 짧은 시간 안에 육하 원칙에 맞게끔 분명하고 간결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뭐 네, 아니요 뭐 이렇게 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조직 내에서도 본인이 먼저 다가가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단답형보다는 오, 오늘 의상이 본 분위기가 훨씬 풍기네요. 같이 살짝 가끔씩은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다가가면 기분 호전시키면서 다음 말을 이어갈 수 있겠죠. 또한 칭찬을 할 때요. 누군가를 칭찬할 때 그것도 고맙게 받아들이는 자세, 누군가 나에게 칭찬해 줄 때도 좀 고맙게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인간관계는 어떻게 바탕을 둬야 할까요? 조직 생활이라는 게 반드시 업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미나 뭐 이런 분위기는 물론 좋죠. 하지만 성과를 내야만 하는 곳이 조직이잖아요. 뭐 개 모임도 동창들의 모임도 우리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은 아무리 친분관계가 강하다고 한들 업무적인 면에서 뛰어나지 않는다면 결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시도보다는 업무적인 부분에서 동료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타부서의 동료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진급할 위치에 있거나 평가 기간 중에만 남들에게 잘하는 것은 잘못됐죠. 오히려 기회주의자 빚어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평상시에 유지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으니까 늘 동료들에게 친절하다는 좋은 인상만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요. 최소한 나쁜 관계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잘하지 뭐 이런 말은 직장 생활에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정말로 조직은 사모임이 아님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조직은 일과 인간관계라는 두 가지의 큰 숙제를 우리에게 안깁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직장 내 인간관계가 갖는 한계를 인정하고 개인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관계는 한계를 가집니다. 이 한계를 이해하시고 또 타인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결국 나를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